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자 숙박시설 신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숙박시설 과잉 공급 현상이 빚어지면서 빈방이 늘고 심각한 출혈 경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홍수연 기자입니다. 제주시내 한 특급 호텔입니다. 올여름 휴가철 특수를 예상했지만 실제 투숙률은 80%를 겨우 넘겼습니다. 2년 전 95%까지 오른 뒤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. 곳곳에 새로운 호텔이 잇따라 들어서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객실료를 30% 가까이 내렸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. 이제 가격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신규 호텔들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내놓고 기존 호텔들도 이제 따라서 가격 경쟁에 뛰어들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. 현재 제주도 내 관광 숙박업소는 337곳에 객실은 2만 5천여 실로 1년 전보다 21% 급증했습니다.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분향형 호텔과 휴양 펜션 업소까지 더하면 4만 실을 훌쩍 넘습니다. 특히 집계조차 안 되는 공유 민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숙박시설 공급 과잉은 과도한 가격 인하 등 업체 간 재살깎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이제 관광 숙박업이 그 관광 마케팅 하나의 일환으로 외국인을 유치시킨 쪽으로 해가지고 부가세 영세율을 상쇄화시켜달라는 것을 우리가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죠. 업체 간 가격 파괴 경쟁은 일시적으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업체의 연쇄적인 경영 압박과 함께 제주의 관광 이미지마저 싸구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.